러프젤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러프젤을 잘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제 샤이니지와 러프젤을 이용해서 하는 간단한 색깔 아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실 제품은 RI랑 B32번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러프젤을 사용하실 때는 살롱에서 일단 베이스로 색깔을 먼저 이제 내가 올릴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하거나 뭐 연하거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위에 올라가는 색깔이 여기에 겹쳐져서 올라가기만 하면 돼서 그거는 상관없이 이제 사선 브러쉬 요거 4번을 이용해서 프렌치를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앞전에도 프렌치 바르는 방법을 거기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는데, 이제 원장님들 중에서 프렌치를 바르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쪽을 이렇게 한번 일단 깔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사선을 이용해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위에 있는 선과 연결. 또 위에 있는 선과 연결을 하면서 앞에서 보면서 조금 더 둥글게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양쪽을 균형을 맞도록 프렌치 라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한 번에 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 서툴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엔젤라이프라는 요 브러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쪽에 뭉쳐있는 부분만 조금 더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르시다가 당연히 나중에는 옆에서 그어서 이렇게 라인을 따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어주시면 훨씬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큐어를 할게요. 일단 큐어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매끄 같은 경우에는 뭐한 30초에서 많게는 1분 정도만 큐어해 주셔도 되는데 30초에서 40초 정도만 해 주셔도 큐어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RI와 제가 밑에 깔았던 요 색깔을 같이 한번 혼합해서 만들어 볼게요. 러프젤을 사용하실 때 약간 이렇게 너무 띡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베이직 씨를 한 방울 섞어서 얘를 섞어주시면 얘 러프한 질감은 살리면서 조금 더 바르기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레시피 보면은 레시피가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 그래서 그 레시피를 보면 그 레시피에 해당하는 색깔을 쌀알 만큼 섞어라, 뭐 콩알 만큼 섞어라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만큼 색깔을 섞었을 때 제일 이쁘게 나온다 이건데, 이제 이 러프젤과 얘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러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글리터가 박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무광인데 광택이 나지 않으면서 반짝임이 들수 있는 건이 러프한 질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이 아이를 섞어서 만들어 주실 때, 러프한 질감이 어느 정도 살아 있다고 하면 이 아이를 쌀알을 섞든 콩알을 섞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의 크기나 면적을 보고 손님의 손톱이나 크기를 보고 여기다가 섞어서 내가 원하는 질감 정도를 살려서 섞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있는 레시피대로 해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 질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감이 살수 있을 정도까지만 얘를 섞어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러프 같은 경우에는 꼭 큐어가 1분에서 2분 정도는 이루어지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여기 위에다가 놓고 얘가 라인을 잡기가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양을 조금 내려놓은 다음에 양이 거의 없다시피 젤은 젤이 있는 곳만 가거든요. 그래서 양이 없다시피 살짝 만들어준 다음에 라인이 있는 곳에서 옆에서 이렇게 내려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셔도 되고, 아까 전에 했던 방법처럼 이렇게 우리 프렌치 바른 방법처럼 이렇게 올려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원장님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가쪽으로 발라주는 방법이 훨씬 더 깨끗하게 전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한번 발라서 바로 샤이니지를 올려서 보여드릴 건데, 원래는 이제 컬러 베이스 바르시고, 컬러 바르신 다음에 베이직실 한번 바르시고, 러프 한번 바른 다음, 큐어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번더 발라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손님 손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손에 한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이 러프 젤을, 위에는 탑을 바르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탑을 하는 그 보강을 밑에서 하고 올라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칼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우리 베이스 베이직실을 한번 발라서 보강을 해주고, 그런 다음 러프를 얇게 깔아서 한번 큐어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번더 러프를 조금 도톰하게, 지금 해주는 요 작업만큼 약간 도톰하게 정도 해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해주시면은 밑에 보강이 사실 되잖아요. 우리 탑을 바르질 않을 거니까. 아무래도 하고 나서 빨리 떨어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빨리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밑에서 원장님들이나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보강 정도를, 이제 손톱이 너무 얇으면 보강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강 정도를 해주시고 나서 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가시면 제 2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색깔을 섞은 아이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올리고 나서 손톱 끝에 이렇게 일어나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내가 앞선은 갈 거예요. 앞선은 갈아서 없앨 건데, 앞선을 갈아서 없앨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붓을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딱 들어버리면, 끝을 들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서버리잖아요. 그 부분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나서 브러쉬를 항상 밑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살짝 내려서 마감을 하시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펄을 올리고 나서 나중에 큐어를 다 하고 화일링을 해서 없애더라도 여기 끝에 남은 것도 없고 끝부분 위쪽에 남은 것도 없어서 거기를 갈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근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하면서 브러쉬를 조금만 내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린다는 게확 쳐서 내리는 건 아니에요. 살짝만 내려서 발라주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올라가는 게 없게 정도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큐어를 하지 않고, 저희 통짜 브러쉬, 실린더 브러쉬가 있잖아요. 요 실린더 브러쉬 6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짜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아트도 가능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펄 같은 경우도 옮길 수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 요 브러쉬로, 이 실린더 브러쉬로 실린더
샤이니지를 이제 여기다가 바를 거잖아요. 근데 샤이니지를 사용하실 때한 가지만 사용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좀 사용하셔서 색깔을 올리시면 훨씬 더 이쁘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저희 컬렉션 중에 트로피칼이라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여기다가 올려주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 보는 이 시청자분들이 기존에 있으신 이 샤이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얘를 사용하면은 이쁠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거를 섞어서 사용하는 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사용 같이 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걸 보시고 뭐 이거를 빼서 써도 되고 저거를 더 넣어서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가능하세요. 저는 이렇게 형광빛이 나는 주황과 주황빛이 나는 것과 이렇게 마일드와 이렇게 핑크빛이 나는 애들을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중에 색깔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싶은 아이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바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일드가 이쁘다 해서 마일드를 넣었는데 내가 나중에 이 색깔을 트로피칼을 더 많이 넣고 싶다고 해서 넣으시면은 사실 여기 표면에 닿는 애들이 먼저가 많이 닿,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실 거를 일단 먼저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먼저 조금 사용을 하고 얘네들을 사이드로 사용하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히셔서 살짝 살짝 정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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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에 요 앞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위에는 닦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전에 베이스 컬러 바르고 우리 이제 두께 보강한다고 베이직 실 바르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닦고 나서 밑에 부분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펄이 위에 묻을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테니까 지금 얘네들이 색깔이 좀 비슷하잖아요. 요렇게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마일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트로피칼을 여기다가 올려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얘를 스펀지로 이제 눌러서 이제 요철이 있는 애들을 없애줄 건데 얘를 누르실 때 누를 때 약간 러프젤이 이 스펀지에 들러붙는다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펄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들러붙는 느낌이 없이 폭신폭신한 느낌이 드셔야지 얘가 다 전체가 고루고루 붙어 있는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옆을 한번 살짝 이렇게 둥글려서 보세요. 그러면 요철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큐티클 라인이나 사이드에 묻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은 이렇게 브러쉬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에 있을 테니까 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쓸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제 프렌치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한번더 라인 있는 데만 콕콕콕콕 눌러주시면 이렇게 요철 없이 완성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하고 큐어를 2분 동안 할게요. 2분 동안 하시고 얘는 무조건 키친페이퍼가 정말 찢어질 정도로 빡빡 닦아주셔야지 얘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일어나는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펄이 떨어지는 일도 없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큐어가 하고 나오면 빡빡 닦으셔야 되고 그 후에는 이제 앞선을 잡아주는 건 워셔워블 파일 400g짜리로 앞선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클렌저 묻히셔가지고 빡빡 닦을 거기 때문에 제가 팁을 뗄게요. 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스트 브러쉬가 있으시면 더스트 브러쉬를 정말 세게 이렇게 털어주세요. 그런 다음 얘를 정말 있는 힘껏 빡빡 닦으시는 거예요. 빡빡 닦아서 얘가 펄이 정말 깎여서 내가 얘를 닳게 만든다고 생각할 정도로 빡빡빡빡 닦아주시는 거예요. 저 지금 이렇게 키친페이퍼가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빡빡 닦아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 닦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앞전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이 펄이 털리지 않는 걸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 손바닥에는 펄이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펄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러프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신 후에 앞선 워셔블 파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걸리는 거 없이 엄청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프렌치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제품 문의는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하신 제품은 RI와 32번 그리고 요거 샤이니지 얘네들과 트로피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